많이 하시는데 네. 저 다 잘해요. 아, 은근히 잘한다 하고. 나 선생님은 정말 솔직하세요. 저요?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약간 겸손의 미덕 있잖아요. 네. 선생님은 진짜 잘하시니까 당당하게 가족들한테도 아니 가족들한테도 그러신다면서요. 맛있는 거 먹이면서 어제 그러셨잖아요. 네. 맛있지 이렇게. 맛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국물 좀. 그러니까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대가인데. 아니 아니에요. 아빠라 그래도 아무리 아빠라 그래도. 네. 네.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피망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아 근데 음식하는 사람이요. 네. 제일 화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맛없다 그럴 때. 정말. 아 그럴 때는. 아유 정말. 속된 말로 머리에 쥐 날려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피망 이렇게 썰은 거 접시에다 이렇게 옮길게요. 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파인애플. 파인애플. 두죠. 파인애플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큼지. 그리고 또 아이들 파인애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썰은 것도 접시에다 이렇게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빼놨네. 이게 뭐냐면 물록말이에요. 물록말, 예. 물록말은 항상 중국 음식에 있어서 동량으로 개놓는 걸 물록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말이 한 큰술이면 물 한 큰술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록말은 이제 이거는 탕수육 소스 농도를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옮겨서 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네. 제가 소스를 만들고 언제 잘 됐죠? 야 정말 이거 우와. 제가 나름 하나하나 딱 네,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박성우 씨가 너무 잘했네요. 아. 여기 한번 여기 보세요. 야. 너무 잘했어요. 정말 이렇게 융화가 잘 돼야 돼요. 네. 네. 근데 장갑 벗지 마세요. 이제 와서 박성우 씨가 뜯어놔요. 제가 뜯어놔요? 네, 뜯어놔야 돼요. 괜히 겁먹는 것 같은데요? 나 이름이 무서워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는 게 뭐냐면 기름을 조금 네. 넣고 채소를 볶을게요. 네. 기름 조금만 주실래요? 네. 네. 기름을 저기다 조금만 넣을게요. 네. 네. 식용유 조금 넣어서 채소를 볶다가 네, 물을 넣고 소스를 끓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팬이 달궈졌더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넣는 게 뭐냐면 양파를 먼저 넣을게요. 여기다가 양파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이거는 정말 소스를 끓여놓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너무 많이 볶거나 끓이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지면서 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네. 중국집에서 이렇게 배달을 할 경우에 네. 소스 속에다가 이렇게 탕수육 식지 않고 오죠. 네, 네, 네. 그거 뭔지 아세요? 소스에다 끓는 기름을 한 국자를 집어넣으면 올 때까지 안 식어. 근데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그렇게 뜨고. 아. 근데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해주게 되면. 그 기름을 먹는구나, 우리가. 야 모르셨죠? 그랬다가 탔구나. 네. 아니, 중국집을 하셨었나요? 어떻게 그걸 저요? 노하우를 다. 아, 제가 정말로 그랬잖아요. 수업을 안 하는 대신. 네. EBS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는. 정말 비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가 어머님들에게 전달해드립니다.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리고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이게 물인데요. 중국집에서는 이걸 육수로 사용해요. 닭고기 육수로. 그런데 집에서 요거 해 먹자고 무슨 육수를 내요. 그냥 불량의 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치킨 스톡 넣으면 어때요? 아이, 치킨 스톡도 좋을 게 뭐 있어요. 그것도 좀 이런가요? 아이, 저는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요. 네. 왜냐면 내 가족을 먹인다고 생각을 하면 알면서 요리 선생님이 사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설탕. 불량의 설탕 넣어주세요. 설탕이 좀 많이 들어서 놀래시는데요. 탕수육에는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다 간장 조금 넣어서 색깔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량의 소금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초는 나중에 넣을게요. 요게 끓어오르면 식초가 처음부터 들어가게 되면 식초는 산이면 증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넣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닭고기, 여기 탕수육에 튀겨볼까? 들어가는 고기를 튀겨야 되는데요. 네. 하나하나 여기다 띄워서 넣어보실래요? 네, 맞지. 네. 네. 자. 겁먹지 말고 넣으세요. 네. 제가 너무 겁을 들였나 보다. 아니요, 아니요.
네, 근데. 아, 근데 제가 겁 많은 건 어떻게 아셨어요, 선생님? 아. 딱 보면 알아, 아세요? 아, 그게 아니라 눈이 크잖아. 제가 진짜 겁이 많아요. 누구 사람들이,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시잖아요. 겁 많다고. 네. 네. 근데 여기다 넣을 때요. 네. 이게 붙는 걸 하나하나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막 넣으세요. 막? 네, 그냥. 하나하나, 근데 하나하나 막 넣는 거예요. 한꺼번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지금 온도가 지금 올라오죠. 네, 네. 계속. 아니면 그냥 장갑 때문에 안 되면 그냥 손으로 넣으셔도 돼요. 네, 네. 자, 달라붙거든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넣으면 이제 이게 기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튀겨지지 않았을 때 이걸로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튀기면서 해주시고요. 자, 이쪽에 한번 또 제가 소스하는 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식초를 넣을게요, 이때. 이렇게 2배 식초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근데 2배 식초도 넣으실 때요. 금방 사갖고 넣으면 조금 조절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용하던 걸 넣으면 괜찮은데 처음에 뜨는 건 너무 강렬해. 왜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2배 식초 같은 거를 갖다, 식초 같은 거는 다 음식을 한 다음에 뚜껑을 닫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산이 어느 정도 증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오자마자 뜯은 2배 식초는 신맛을 조금 가감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 거는, 네, 조금 그것도 가감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음식할 때 실패할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다 풀어서 녹말가루를 넣는 거는 날가루를 집어넣게 되면은, 네, 뭉쳐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껄쭉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 정도면 됐거든요, 저는. 자, 이제 더 이상 넣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 정도로. 똑똑 떨어지는 거 느낌 나오시죠? 네, 요 정도에서 요 소스만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가 튀기는, 네, 닭고기를 제가 한번 또 옆에서 볼게요. 지금 다 들어갔나요? 네, 거의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많이 이렇게 꽉 찼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연장 가지고 왜 도라이바라고 그러나요? 그 일본 말이죠? 네. 네. 그 뭐 우리나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드라이버. 드라이버. 이렇게 돌리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가닥가닥 다 떨어져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네, 넣으세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까불르는 거예요. 까불러요? 네. 여기서 까불러서 이렇게 쳐요. 이게 요리사들. 그래야 쭉. 이게 바삭해진다.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튀김, 들어와서. 튀김 옷이 갈라져요. 이해하세요? 갈라, 아, 그 안에 그러면. 균열이 가는 거지. 어. 균열이 가면서 기름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자꾸 눈덩이처럼 부푸는 거예요. 아. 이해가세요? 아. 네. 그래서 쳐주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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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으흠.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국화송이 뭐냐? 올라와요. 어허. 네. 이렇게. 으흠. 네. 자.